코이오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티탄 신들 중 하나로 원시 신 우라노스 하늘과 가이아 대지의 아들입니다. 코이오스는 지혜, 지식 그리고 천문학과 관련된 신으로 여겨졌으며 지성 또는 질문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 신화에서 인식과 지혜를 상징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코이오스는 자신의 자매인 포이베와 결혼하여 두 딸을 낳았는데 그 딸들이 바로 레토와 아스테리아입니다. 레토는 제우스와의 사이에서 쌍둥이인 아폴론빛, 예술, 음악의 신과 아르테미스 사냥과 달의 여신을 낳았기 때문에 코이오스는 이들 신의 외할아버지가 됩니다. 티탄 신들이 제우스와 올림포스 신들에 대항하여 싸운 티타노마키아 전쟁에서 코이오스는 다른 티탄들과 함께 패배했고 타르타로스라는 지하 감옥에 영원히 갇히는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코이오스는 티탄 중에서도 특별히 지성과 관련된 신이었으며 그의 역할은 주로 지식과 인식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코이오스라는 이름 자체가 질문하다 혹은 탐구하다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에서 유래되었으며 이는 그가 지식을 추구하고 탐구하는 본질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코이오스는 천체와 천문학과도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이자 여신인 포이베는 달과 연관되었으며 이 두 신의 결합은 하늘과 천체에 대한 지식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그들은 예언과 신탁의 역할에도 깊이 관련이 있었습니다. 코이오스의 딸 레토는 제우스의 아이들을 임신했을 때 헤라의 질투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델로스 섬에서 아폴론과 아르테미스를 출산하게 됩니다. 아폴론은 태양과 예언의 신이자 올림포스 12신 중 하나가 되며 코이오스의 혈통은 이렇게 올림포스 신들과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티탄족의 패배 이후 코이오스는 다른 티탄들과 함께 지하 감옥 타르타로스에 갇히게 되는데 이는 티타노마키아 전쟁에서 올림포스 신들에게 패배한 결과입니다. 이후 그리스 신화에서 코이오스의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않지만 그의 상징적인 의미는 지혜와 인식의 원천으로 남아 있습니다. 코이오스는 지혜를 가진 티탄이었음에도 힘으로 제우스와 올림포스 신들을 이길 수 없었던 점에서 지식과 힘의 대립을 보여주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코이오스는 티탄 중에서도 지식, 예언, 그리고 천문학과 깊이 연관된 독특한 신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코이오스는 티탄 신들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존재이지만 그의 역할과 상징은 그리스 신화의 전체적인 세계관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티탄들처럼 자연현상이나 특정한 원소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기보다는 추상적인 개념인 지식과 지혜, 특히 천문학적 지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는 코이오스가 단순한 물리적 힘의 상징이 아닌 사고의 힘과 인식의 깊이를 나타내는 신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코이오스와 그의 배우자 포이베는 그리스 신화에서 예언과 신탁의 역할과도 연관되어 있는데 포이베는 델피 신탁의 초기 여신으로 여겨졌습니다. 델피 신탁은 고대 그리스에서 가장 중요한 신탁 중 하나였으며 이후에는 아폴론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이렇듯 코이오스와 포이베의 후손인 아폴론이 델피 신전의 주인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들의 가계가 지식과 예언, 인식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드러냅니다. 코이오스는 또한 티탄 신들 중 하나로서 우주적 질서와 혼돈의 갈등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티탄족은 우라노스와 가이아의 자식들로서 초기 우주의 질서를 나타내지만 올림포스 신들과의 티타노마키아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새로운 질서로 대체됩니다. 이는 그리스 신화에서 세대교체와 우주적 질서의 변화를 나타내는 중요한 서사구조를 보여줍니다. 티타노마키아 이후 타르타로스에 갇힌 코이오스는 이후 이야기에서 거의 등장하지 않지만 이는 그의 패배와 몰락을 단순히 잊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지혜가 올림포스의 질서 속에서 새로운 형태로 계승되고 변화되었음을 상징합니다. 그의 딸 레토를 통해 아폴론과 아르테미스가 올림포스의 중요한 신으로 자리매김했다는 점은
지식과 예언의 힘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새로운 세대에서 어떻게 지속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요약하자면 코이오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단순한 티탄이 아닌 지혜, 천문학 예언의 원천이자 지식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힘과 지식의 관계, 세대의 교체, 그리고 지식의 영원한 지속성이라는 신화적 주제를 풍부하게 보여줍니다. 코이오스에 대한 더 깊은 탐구를 하자면 그리스 신화의 티탄 신들은 올림포스 신들보다 추상적인 개념과 우주적인 힘을 더 많이 상징하는데 코이오스는 이러한 면모를 잘 드러내는 인물입니다. 그는 티탄들 중에서도 특히 지성과 정신적인 힘에 집중된 신으로서 그 존재는 단순히 육체적인 힘이 아닌 지혜의 깊이와 천체의 질서를 나타냅니다. 코이오스는 그의 형제들인 티탄들과 함께 우라노스 하늘의 신화 가이아 대지의 여신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이들 티탄 신들은 우주의 초기 질서를 형성하며 코이오스는 그 중에서 축의 티탄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 축의 개념은 천문학적 맥락에서 하늘의 축, 즉 별과 행성들의 회전과 관련된 개념을 나타낼 수 있는데 이는 그가 지혜와 천문학에 연관된 이유를 설명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코이오스의 역할은 그리스 신화에서 예언과 지식의 원천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의 아내 포이베는 델피의 예언 여신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이 둘의 결합은 지식과 예언, 천문학적 통찰력이 함께 엮인 관계를 나타냅니다. 델피는 나중에 아폴론의 성지가 되었는데 이는 코이오스의 영향이 그의 후손을 통해 예언의 영역에 지속적으로 남아있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딸 레토는 올림포스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 아폴론이 델피를 장악하게 됨으로써 코이오스의 유산은 후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티타노마키아에서의 코이오스의 패배는 단순한 개인의 몰락이 아닌 티탄 신들이 지녔던 원시적인 힘과 지혜가 새로운 질서인 올림포스 신들에게 계승되고 변화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티탄들의 지식과 힘은 사라지지 않고 새로운 세대인 올림포스 신들의 체계로 흡수되고 재해석되었습니다. 따라서 코이오스의 지혜와 천문학적 지식은 그의 직접적인 존재가 아닌 그의 후손들을 통해 올림포스의 질서에 통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티탄들의 이야기는 고대 그리스인들이 세상과 우주의 질서에 대해 이해하려는 시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코이오스가 지식을 탐구하는 신으로 여겨진 것은 이러한 고대의 인간들이 우주의 비밀과 별의 움직임 그리고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려는 욕망을 반영한 것입니다. 코이오스는 지식의 원천으로서 그리스 신화에 존재하며 그의 역할은 단순히 티타노마키아의 패배로 끝나지 않고 지식의 지속성과 진화 그리고 우주 질서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코이오스는 지혜, 지식, 그리고 우주의 비밀을 탐구하는 인간의 욕구를 대표하는 티탄 신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지식이 어떻게 세대에 걸쳐 전승되고 힘과 질서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는지를 보여주며 그리스 신화의 깊이와 풍부함을 더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코이오스의 신화적 의미를 더 확장해서 살펴보면 그는 단순한 티탄의 한 명 이상으로 그리스 신화에서 추상적인 개념과 철학적 주제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의 존재는 지식의 탐구와 우주의 진리에 대한 인간의 열망을 상징하며 그를 둘러싼 이야기들은 그리스 문화의 세계관과 우주관을 풍부하게 드러냅니다. 코이오스는 고대 그리스에서 하늘의 축과 연결되어 있었는데 이는 그를 하늘과 별자리의 움직임 그리고 우주적 질서와 관련지었습니다. 그가 천문학적 지식을 상징하는 이유는 이 하늘의 축과의 연결 때문으로 고대인들이 밤하늘을 관찰하며 우주의 신비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코이오스는 이러한 탐구의 원형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코이오스가 인간이 지식을 얻고 세상의 이치를 이해하려는 과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코이오스는 신화에서 자신의 가족과의 관계를 통해 더 깊은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그의 배우자인 포이베는 달과 연관되어 있고
예언과 관련된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이 둘의 결합은 하늘과 달, 지식과 예언의 결합을 나타냅니다. 이를 통해 코이오스는 단순히 지혜의 신일 뿐만 아니라 우주의 조화와 균형을 상징하는 존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코이오스의 딸 레토가 아폴론과 아르테미스라는 강력한 올림포스, 신들을 낳았다는 점은 그의 유산이 그리스 신화 전체에서 큰 영향력을 끼쳤음을 보여줍니다. 아폴론은 태양, 예언, 예술을 관장하는 신이고 아르테미스는 달과 사냥의 여신으로서 각각 지혜와 자연의 원리를 대표합니다. 코이오스의 지혜는 이렇게 그의 후손을 통해 새로운 세대의 신화적 질서에 통합되고 확장되었습니다. 이는 코이오스가 단순히 지식의 수호자일 뿐 아니라 지식이 어떻게 세대와 세대를 거쳐 이어지는지를 상징하는 존재라는 것을 뜻합니다. 티타노마키아 이후 타르타로스에 갇힌 코이오스는 더 이상 신화에서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지만 그의 지식과 지혜는 올림포스 체계 속에서 계속 살아남아 그리스 문화의 일부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고대 그리스인들이 지식과 지혜를 어떤 특정한 시대나 세대에 국한시키지 않고 세대와 세대를 거쳐 진화하는 것으로 여겼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코이오스는 단순히 잊혀진 티탄이 아니라 지식이 어떻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지속되는지를 상징하는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이오스의 이야기는 인간의 지적 탐구와 우주에 대한 이해의 여정을 보여주는 일종의 메타포로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올림포스 신들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타르타로스에 갇혔다는 것은 지식과 지혜가 항상 승리하거나 주도적인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그 지식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새로운 세대에 의해 계속 발전하고 재해석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코이오스는 지식의 영속성과 진화, 그리고 그 지식이 언제나 인간의 삶과 세계에 어떤 형태로든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중요한 신화적 존재입니다. 결국 코이오스는 단순히 티탄 신들 중 하나로서의 역할을 넘어 지식과 지혜, 그리고 우주에 대한 인류의 끊임없는 탐구를 상징하는 존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지식과 지혜가 어떻게 세대와 시대를 초월하여 계속해서 이어지고 새로운 세대에 의해 발전되고 재해석되는지를 보여주는 신화적 교훈을 전해줍니다.